건가요? 아니요. 괜히 신경질이야. 우리 정민이 오빠한테 당해서 기분 안 좋다 이거지? 자, 스탠바이. 가자. 큐. 예린 씨 오셨어요. 현재 최미자 씨 정신 어디다 두고 있어요? 너 왜 그래 정말. 미자야, 너 너무 애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어? 아, 애인 아니야? 이거 왜 그래? 이상해. 쉬었다 할게요. 최미자 씨 대본 확인하세요. 예? 그래, 그 기분에 더빙이 되겠어. 오빠, 싸가지한테 뭐라 그랬어요? 왜? 나를 막 잡으려고 하더라고. 그랬어? 어! 아, 이 싸가지 아직 덜 잡혔나 보네. 잡는 김에 확실하게 잡아. 그래, 확 잡. 오셨어요? 네. 오빠! 안 그래도 괜찮아요. 잡을 때는 확실하게 잡아야 돼. 괜찮은데. 아유, 오빠, 괜찮아. 괜찮아. 화이팅. 저기요. 저 표는 어떻게 됐어요? 아. 여기요. 혹시 이효리도 나와요? 이효리는 안 나와요. 안 나와요? 죄송한데 이효리 사인 좀 어떻게 만나게 되면요. 뭐래요? 어? 아이 뭐 지가 뭐 별말 있겠어? 근데 아까 싸가지가 오빠한테 뭐 주는 거 같던데. 아 이거? 아니 나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지 괜찮다는데도 자꾸 찔러주네. 아유 나 참. 내가 이런 거 갖고 넘어갈 사람은 아니잖아. 알지? 어, 그럼 알지. 아우, 짜식. 홍수도 쓸 줄 알고, 어? 그러게. 아, 오빠 덕분에 참 가지가지 본다. 아유, 어린 놈의 자식이. 아이고, 좋아라. 얼마나 회사에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. 아이고, 좀 그만 좀 부시럭거리고 그만 들어와, 자. 벌써요? 아, 그 남 잠자는 거 방해하지 말고 오늘 불 끄고 자라니까. 예. 뭐 잠도 안 오는데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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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나한테 옆이세요. 내가 화장실 데려다 드릴게. 아이고, 아니야. 아이고. 오늘도 다 탔네. 아, 내가 왜 그 생각을 못. 아이고. 역시 잠이 안 올 땐 이게 최고야. 여보 괜찮아? 어? 아, 잘 깼나? 아이고, 자, 이런. 일어나서 한 잔 하면 그렇게 몸에 좋다는구만. 저 술 못 하는데. 아, 해. 쫙 해버려. 오늘 술이 반납이구나. 저는 사람이 이거 한 잔짜리밖에 못 되는구만. 그러면은, 그래. 그냥 내 차례로 하지.
염통에 열이 오르네. 아이고 자무네. 아이고 자무아. 불어기. 어이 최불어기. 뭐 최불어? 아니 이 자식이 미쳤나이? 아니 이놈 미쳤나? 아니 이 자식이 사람을 치네! 사람 치네! 어머니 잠을 깨시면 어떡하려고. 야 너 세장가 갈 거지? 아니 누가 세장가를 가? 가라 가. 근데 치사하게 너만 가냐? 장가는 같이 가야지.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꼬박꼬박 반말로 이 자식 그냥. 어? 생긴 거 하고는 어떻게 나보다도 불길하게 생겼냐? 내가 어디가 불길해? 다가 니 다가 이놈의 자식아. 감사합니다. 아, 좀 놔봐. 됐으니까 그만해요. 아, 나 저 녀석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. 충분해요. 오빠가 내 생각하는 마음 다 알았으니까 됐어요. 아, 나 정말 할 말이 있어서 그래. 그만해도 된다니까. 저 이효리 사인은 어떻게? 한국에 없대요. 언제 온대요? 모르겠는데요. 그럼 유진은요? 제가 무슨 파파라치입니까? 연예인 디나 따라다니게? 제가 뭐 파파라치입니까? 연예인 디나 따라... 아... 오빠, 왜? 아, 나 저 싸가지 그... 기념탑 앞 800평 운운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잖아. 저 싸가지는 오늘 말로 안 돼. 내가 오늘 잡는다. 오빠, 오빠가 참어. 아니, 아니. 자네 뭐 하나? 술 좀 담그려고요. 제가 매형덕에 44년 만에 술 맛을 알았잖아요. 잘 담가졌나? 제대로네. 형님도 이거 드시고 푹 주무셔야죠. 글쎄 누군데? 너 남자가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한 거 다 필요 없다. 그냥 남자가 여자 편 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만 보면 돼. 그러니까 누구냐고.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. 그냥 내 편 들어준 것 뿐인데 아, 그게 그렇게 로맨틱해 보이더라고. 아. 그게 누구냐고, 누구! 최미자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좀 잠깐 보시죠. 이게 뭐예요? 이효리 사인이요. 김정민 씨한테 전해주세요. 네? 정민 씨한테 왜 이걸? 그거 전해주고 다시는 이런부터 안 받았으면 한다고 전해주세요. 아니... 오빠가 이럴 리가. 아, 그 뒤에 사인 좀 부탁드려.